여기 아까 이제 말씀드리는 게, 발정 동계를 해가지고 세 마리든 네 마리든 오면은 한 개 가지고 융해 가지고 세 마리 네 마리 시키는 건 쉽단 말이에요. 근데 발정이 하나 왔을 때 그러면 1416이나 이래 아까운 정액. 야, 그러니까 메이저급 정액은 이걸 하나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정액이 밖에 상온에 노출됐을 때 활력이어야 되느냐. 근데 제가 이제 그걸 활력 검사를 몇 번 해봤어요. 커팅 해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활력 검사하고 하니까는 별 차이가 없더라고. 바깥에 노출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최소화하기 되는데 보통 한 15초 정도는 괜찮다고 이랬는데 말이 15초지. 야, 15초 막 사람이 아 빨리 해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그 15초가 되게 짧아요. 네. 짧은데 그거를 이제 보였나? 아, 있네. 그 15초가 되게 짧은데. 네. 이거 보면은. 이거는 캐니스터 작은 거네요. 야, 이거 작은 건 이제 네. 제가 이런 식으로 구입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캐니스터를. 이걸 만든 거예요? 야.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3분의 1 정도 들어가겠다. 네. 야, 요걸 해가지고 만들었죠. 그리고 요 캐니스터통 요것도 보면은 밑에 뚫렸죠. 보통 캐니스터는 들면은 들면 다 여기가 안에 다 뚫려 있어요. 예. 그럼 질소가 다 빠지게끔. 예. 지금 다 그래야 됐거든요. 예. 내가 쓸 부분 하나는 이걸 막아버렸어요. 여기에 플라스틱 재질 가지고 여기 이걸 하나 넣었잖아. 그러니까 예. 여기에 질소가 지금 들어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잖아요. 예. 가득 차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 나와 있어도 정액이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예. 여기에 플라스틱을 갖다 대가지고 질소가 밑으로 안 빠져서 질소에 담겨 있는 상태가 그렇죠. 됐네요. 그걸 담겨 있는 상태를 이제 유리 계속 들고 다녀야 돼요? 되죠. 여기 질소가 계속 있잖아요. 그냥, 그냥. 네. 이런 식으로 여기에 갖다 놓고 커팅을 해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 밖에 상온에서 노출되는 시간을 최고 단축시킨 방법이에요. 이 플라스틱은 어떤 사이즈로 만드신 거예요? 요거는 보면은 철물점에 가면은 요런 그 사이즈가 있어요. 아, 있어요? 예, 그럼 보면 저 우리 그 뭐예요, 그 엑셀 파이프. 네. 그것도 보면 요 규격이 있어요. 그러면 해가지고 밑에 막으면 되니까. 네. 예, 요거는 간단하죠.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 썼던 게 없어요. 지금은 제가 잘라가 썼던 게 없어가지고 보통 여기 보면은 뭐 3분의 1이든지 2분의 1이 담겨져 있죠. 네. 근데 이제 어저께인가 이제 아랫께인가 이제 한 마리가 발정 와가지고 1416. 예. 3분의 1 썼는 것 같아요. 와, 이 커스텀 캐니스터네요. 그리고 질소가 그대로 밑으로 안 흐르고 그렇죠. 있으니까 예. 바깥에서도 그렇죠. 사장님이 마음 조급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저 좌측으로 딱 저기 고리를 걸어놓는 거네요. 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이거 없이 할 때는 최대한 빨리 저 상온에서 빨리 시간을 단축해야 된다 이래 되니까 사람이 긴장이 되고 동작이 빨라지고 이렇게 실수가 나와. 그런데 요걸 이런 식으로 옆에 딱 갖다 놓고 바로 커팅해가지고 하니까는 예, 단시간에 마음이 사람이 또 그런 조급함 없이 작업하면 노출도 줄일 수 있고 진짜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거는 젖소 농가에서 야. 그 트랙터로 소 주저앉은 소들을 올리는 야. 그거네요. 야. 그러니까 이게 소가 자궁 탈돼가지고 계속 눕는 소. 네. 이런 소는 한 번씩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약간 뒷다리 약간만 들리거나 이래 하면은 소가 주저앉는 게 없고 시술할 때 편하죠. 시술할 때 아주 편하다는 거. 그리고 여기 떨어졌네. 요게 이제 질탈 그 다음에 자궁 탈되었을 때 하는 이게 바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질탈 됐을 때
지탈대에서나 그 자궁탈대했을 때 이제 할 때 맨 처음에 할 때는 손이 밑에서 일하면 참 힘들어요. 저도 맨 처음에는 수의사 하는 거 보니까는 밑에서 막 하고 이러더라고. 밑에서 할 때는 사람이 그만큼 힘을 쓰려고 밑에서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처음에 할 때는 위에서 밑으로 하면은 사람이 힘쓰기가 좋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어서 실을 묶고 올라가가지고 다시 빼고 이러면 이게 편하더라고. 이거는 너무 외과적인 수술 영역이어서 제가 잘 이해가 잘 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고 예천이 어떻게 보면 번식 기반인데. 그렇죠. 예천은 번식도가 많은 동네. 질소통도 축협에서 지원해 줬어요? 예천 축협에서 이게 농가에 한 300개 정도 지원해 줬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네, 예천 그 번식에 대한 그 의지가 대단해요. 가볍고 가볍게 편하잖아요. 편하니까는 방역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